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비가 한참 내리고 있는데요. 요즘 증시 상황이 그래도 좀 반끗 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종목군 장세가 좀 연출되는 모습인데 오늘 하루 체감 지수는 어떠셨습니까? 2650선을 찍고 상당히 조정이 좀 깊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 반등 안에서도 좀 주도주들의 섹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도드라진 모습인데요. 명인의 복귀 시간에 이런 도드라진 섹터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또 내가 가진 포트, 내가 접근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뭐 양대지수 오늘 상당히 약보합권 뭐 마감되었다 이렇게 좀 지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뭐 2593선 0.35 내린 상태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뭐 거의 보합권입니다. 890선 0.08% 마감됐습니다. 시장 흐름이 굉장히 그 자금이 좀 제한적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고객 예탁금은 50조를 기준으로 봐라. 50조에서 크게 늘지 않습니다. 뭐 잠깐 빠졌을 때가 48조였는데 뭐 주도주 어떤 선도 세력들의 예탁금 핸들링 수준은 딱 50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발빠르게 좀 순환매가 넘어가는데 글로벌 시황 변동 요소는 좀 없느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PC를 먼저 좀 봐야 된다. 뭐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가이던스만큼 하나씩 좀 되짚어보면서 갈 건데요. 우선 미국 증시 모습입니다. 뭐 다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세요. 꽃 좀 덜퍼 다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민준이 PC를 먼저 봐야 된다. 좀 우호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쓰고요. 다음 공은 이제 CPI로 좀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7월 12일이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좀 즐기십시오. 늘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상황이 뭐 코스피 지수 2650선 찍고 2650선 찍고 조금 내려왔다가 반등세가 나왔는데 조정을 받는 안에서도 순환매는 올라가고 저점은 계속 상승하는 요런 종목을 접근해야 되고 요런 종목에 가까운 섹터가 주도주이다. 테마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좀 사이드 쪽으로 가면 조선, 기계, 뭐 신재생 요렇게까지 보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에 좀 달리지 않았나 요렇게 좀 보여지고 최근에 엔비디아 그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어요. 네. 현물 모습을 좀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조금 이따 보고요. 네. 엔비디아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439불 찍고 살짝 조정 후에 반등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뭐 엔비디아냐 EIMB라고 하겠습니다. 테슬라냐 뭐 의견도 분분합니다만은 지금 475불로 목표가를 상향했거든요. 네. 결국은 조금 더 상승 추세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나스닥도 다시 한번 고점 갱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기간을 뭐 우리가 뭐 지레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기간은 CPI 전까지 좀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특정 종목 섹터 랠리는 좀 계속된다. 요렇게 좀 지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과열이에요. 반도체 파트도 이제 선별화가 좀 시작돼야 되고 엔비디아도 굉장히 과열입니다. 뭐 침투율에 관해서도 지난번 강의 시간에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목표가를 좀 상향했다. 분명히 과열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을 텐데도 산업 전반에 조금씩 빠르게 퍼져가는 좀 젖어가는 이런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가는데 그러면 나스닥 고점 갱신할 수 있는데 다른 섹터는 좀 받쳐줄 수 있느냐 여기를 좀 봐야 되잖아요. 역시나 테슬라겠죠. 이거는 참 뭐 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차량 인도였어요. 뭐
간단합니다. 뭐 가격 인하로 좀 맞섰고 생산 가동률을 좀 높였고 그죠? 네. 이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제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거죠. 예상치를 좀 넘어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갱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라인이 어디냐? 지난번에 160불 제가 그 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음 라인은 이제 300불입니다. 네,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갈 수 있는 다음 저항 구간이 결국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의 주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커플링 문제잖아요. 네. 아, 테슬라에 관해서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과 뭐 헤게모니 싸움 뭐 이렇게 일컫는 게 맞겠죠. 헤게모니 간단합니다. 리더의 권력 싸움 뭐 이런 용어 정도입니다. 공매도냐? 아니다. 차량 인도를 봐라. 공장 가동률, 가격이나 맞서면서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도 300불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겠냐.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맥스가 300불 정도인 것 같다. 확실한 건 지금 테슬라도 달려드는 모습은 좋지 않아요. 조금 상승 추세가 남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연동성 관계, 커플링으로 좀 맺어질 것 같다. 단지 우리가 국내 증시를 보면서 2차 전지 안에서 선별화도 필요하겠죠.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나스닥 차트 모습으로 좀 돌아와서요. 자, 시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 페드워치의 내용에 따르면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는 확실히 70%에서 80%까지는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 7월 FOMC에서. 그러면 이런 내용이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자체. 선반영이 되고 있는데도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아, 쉽사리 밀리지 않는다. 요런 느낌입니다. 네. 쉽사리 밀리지 않아요. 우리 과대낙폭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다 끝났거든요. 확실히. 코스피 뭐 PER 부분이 상당히 가격이 좀 싼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현재 아닙니다. 분명한 건. 왜냐하면 P의 12배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13배, 뭐 14배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좀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싼 구간은 아닌데도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좀 뛰어난 모습. 오늘 장중에 선물 매도 계약도 만 계약이 넘어갔거든요. 아, 오늘 좀 빼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쉽사리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시장의 주도주 받침목 역할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 지수 흐름도 좀 보시죠. 자, 지난번하고 거의 좀 비슷합니다. 지금은 살짝 지난번 구간으로 보면 요런 형태예요.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조정 한번 더 주고 다시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이번에도 고점 돌파가 좀 가능할 거냐 아니면 조정으로 갈 거냐 이런 내용인데 지금 가이던스들이 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KB증권 2950선 제시했고요. 네. 뭐 2820선이 가장 높은 상단이었는데 더 올라갑니다. 조금 낮게 제시한 데가 2750선. 네. 저는 여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2750선까지. 뭐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시장은 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갈피를. 네, 갈피를. 무슨 말이냐. 어제는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연착륙이 아니고 침체래요. 침체라고 합니다. 어제 나와가지고. 또 엊그저께는 또 보니까 연착륙 이야기를 해요. 네. 본인도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위직들 멘트에 따라서 시장은 분명히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 오늘 침체 이야기를 하니까 자 경기 침체 국면에서 우리가 잠깐 코너 속의 코너를 가져보면 자 경기가 호황이다.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유가 상승을 뜻합니다. 유가 상승 이꼴은 나프타 상승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제원파라 의장이 어제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죠? 경기가 침체다. 유가 뭐 오페크에서 지금 감산하는데도 하락. 유가 하락은 나프타 하락입니다. 반대로. 그게 뭐냐? 화학업종 하락이거든요. 오늘 금호석이나 이런 종목들 5%씩 빠졌어요.
분명히 시장은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연준이 중심축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도 물가에 대한 우려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을 겁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흔들리는 시황 속에서 중심축을 잡을 거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단기 조정폭의 깊이가 별로 깊지 않다. 시장이 두 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저는 2450선, 지난번 저점 구간이죠. 금리 인상을 2회 한다고 하면 이 구간은 강하게 지지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눌림목으로 좀 내려오더라도 순환매는 주도주 안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시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뭐 미증시는 어제 테슬라 주가 강세였지만 약보합 마감했고 경기는 침체냐 연착륙이냐 엇갈리는 어떤 FOMC 스탠스. 국내 증시는 양대 시장이 오늘 모두 약보합. 커플링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약진 앞으로였습니다. 물론 종목군 장세가 약간 시작되나 7월이니까 우리가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이런 약간 기류도 포착이 된 것 같았고 그러면 우리가 섹터를 좀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파헤쳐봐야 되겠죠. 어떤 느낌이었는지 역시나 저 김민주는 주도주 안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종목 보시죠. 오늘 2차 전지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뭐 에코프로 뭐 이제 지주사가 맞죠. 지주사인데 써놓고 고점 조파 테스트를 하다가 넘어간 종목이 에코프로 하나입니다. 현재 설왕설래가 있어요.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뭐 지금 이 시간에 말하면 길고요. 즐기십시오. 네. 즐기면 됩니다. 누가 즐기면 되냐? 가진 자. 에코프로를 가지신 분들 이 구간에 샀거나 아니면 3, 4일 전에 여기서 샀거나 즐기시면 돼요. 단지 접근 포인트는 뭐냐? 매매다.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접근 포인트는 무엇이었나? 매매를 한다는 건 우리가 좀 단타, 단기 접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펀트라든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안타라든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분명한 건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2차 전지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듭니다. 네. 분명히 지주사 할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없어요.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과연 시장의 상황과 일치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시장 상황과 전혀 어긋나는 겁니다. 지주사는 다 할인을 받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설명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프리미엄을 거의 30%에서 50%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 되는데 이대로 좀 즐기자. 단지 그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 어제 테슬라 분명히 영향권에 있었어요. 차량 인도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 기류를 탔는데 우리가 이제 차량 인도에 관해서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공장 가동률, 가격이나 이런 걸로 맞섰는데 가장 대표되는 건 소비 둔화였거든요. 야, 친환경으로 가는 건 대세고는 알겠는데 이런 소비 둔화에 맞물리면서 직격탄을 좀 받지 않겠어?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국내 상황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고 테슬라 주가가 내려갈 때도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때는 먼저 조정을 좀 받고 있었죠. 이런 모습인데 확인이 좀 되었다. 왜? 소비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량 인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지칭하는 게 맞겠죠. 단지 국내 증시를 보니 특정 그룹주라든지 2차 전지 안에 선별화 기류가 오늘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전강 후약에 했다. 소재 파트는 전 이렇게 지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도 오늘 고점 테스트를 했는데 못 넘어갔어요. 지금 도달을 못 했는데 내일은 좀 조정이 나올 그 구간입니다. 내일은 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 속에서 다른 섹터들이 좀 어땠냐. 에코프로 그룹주에 좀 수급이 몰리긴 했는데 다른 섹터들은 이와 같은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할 때 밸류에이션이 전부는 아닌데 2차전지 소재 파트 쪽에서 LNF가 가장 싼 편이거든요. 여러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도전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LNF가 가장 싼 모습인데 LNF는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부분이나 과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는 테슬라에 조금 더 접근성이 가까운 종목은 LNF가 좀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좀 힘이 없었다. 그러면 2차전지 소재 파트 안에서도 특정 종목 쏠림 현상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지신 분은 가지신 분들로 즐기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수적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안에서 좀 도드라진 형태. 2차전지 소재 파트들이 오전에는 조금 상승 기류로 가다 오후에 좀 빠졌는데 외국인들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순매도였거든요.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장비 종목에 오늘 딱 한 종목이 들어왔었죠. 대장주.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칭하긴 뭐 좀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뭐 김민준이가 이야기하는 거다. 전국 공정의 대장격이다. PNT.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PNT는 매수 우위였어요. 지난번에 신고가 갱신하고 가격 조정 후에 한 차례 파동 다시 놀림목 중에 다시 올라가는 쪽인데 과연 연동성이 안 되고 있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류가 약간 장비 종목에 대한 장비 종목 인식이 변화하고 있느냐.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대장주의 흐름이 이제 뭐 가격 조정을 좀 주고 다시 뭐 기관 행보로 가든 올라가는 형태라는 거죠.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발 주자들 반응이 어땠느냐? 장비 대장주로 수급이 유입됐는데 후발 주자들 흐름은 어땠느냐? 저 김민준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2차전지 종목에 관해서 공개를 하는데 역시나 저는 A프로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활성화 공정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인데 역시나 고점 찍고 가격 조정 준 후에 오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16,000원에서 오늘 2만 원까지 갔거든요. 살짝 넘어갔는데 약 30% 단숨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자, 2차전지 안에서도 뭐 매매 잘하는 사람도 매매 해보고 좀 싼 종목을 찾아서 이제 수급과 매기가 오는 게 아니냐. 늘 말씀드렸어요. 뭐 소재 좋습니다. 성장성 의심 여지 없고 팩트체크는 하고 가자. 과열인 것도 인정을 하고 단지 싼 부분도 있지 않느냐. 주가의 수익률로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 안에서 그럼 가장 뭐가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투자 기간 확보입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짧게 치겠어. 아, 짧게 치면 되죠. 주식시장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의 니즈는 오히려 좀 급등주 짧게 치는 거 안타 뭐 이런 걸 좀 원해요. 사실은. 근데 가끔 홈런도 치셔야죠. 그러면 투자해야죠. 그래서 이 투자 기간 확보가 답인 것 같고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수급의 변화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인데 뭐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정하셨나요? 저는 뭐 어느 게 좋은지, 반도체가 좋은지, 2차전지가 좋은지 잘 몰라서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고점 갱신했습니다. 73,600원. 지난번에도 다 교육을 해드렸어요. 기관 행보로 가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있어요. 반도체도 과열이다.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만은 기관 행보로 좀 가더니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었냐? 별로 없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만큼 기대감, 모멘텀, AI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시대 반등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강한 흐름이다. 물론 이제 잠정 실적이 뚜껑이 나오고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1분기보다 개선됐어. 그러면 전 더 간다고 보여져요. 올해 한 7만 8천 원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연말까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엔비디아가 목표가가 상향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목표가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거든요. 더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진다. 단지 시선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로 갔죠. 어디 잠정 실적? 2분기 잠정 실적. 시선은 이제 여기로 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1분기보다 좀 좋아졌거나 1분기보다 비슷하면 괜찮게 갈 거예요. 근데 1분기보다 안 좋아졌어. 이런 종목들도 있겠죠. 아직 개선 효과가 좀 덜 이루어진 쪽. 이런 쪽은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겠죠. 단지 좋은 점은, 자, 삼성전자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 뭐 SK 하이닉스는 조금 고전했습니다만은, 뭐 12만 원 약간 꼭지니까 같은 느낌. 뭐 SK 하이닉스 HBM에 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약간, 뭐 N자형 반등 이런 쪽인데, 그 반도체 흐름이 낙수 효과가 좀 나왔었느냐? 이것도 약간 특정 종목으로 좀 가는 느낌이었어요. 뭐 HPSP라든지 등등,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HBM 다 제가 소개해드린 거 가는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대장주에서 PCB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낙수 효과가 좀 가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확실히 아직 실적은 개선세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뭐예요? 전방 산업이 좀 회복이 빠르겠구나. AI 반도체 침투율이 좀 크게 시장에 투심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좀 볼 건데, 자, 이런 종목들, SMCNS.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오르고 가격 조정 한번 주고 또 한번 가격 조정 주고.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뭐 5,500원부터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뭐 약 40% 정도. 그러면 소부장이라 그랬는데 다른 종목은 없었느냐? 자, 차트 모습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JT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가는 모습 JT인데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후발주자 쪽으로 낙수 효과가 확실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보자면 최근에 또 흐름이 좋았던, 어제부터 반등이 좋았던 AD 테크놀로지. 주가 가고 다시 한번 찍고 가격 조정 준 다음에 여기가 뭐 타점이 되겠죠. 뭐 진타점 이런 거는 고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강한 슈팅세. 19,000원부터 24,000원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좀 살아있어요. 이번에 이제 단숨에 여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못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투자에 좀 어울리는 종목이다. 단지 반도체 안에서도 선별화 기류는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후발 주자로 낙수 효과가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대장주 흐름을 봐야 되고 주식은, 그리고 대장주를 하건 후발 주자를 하건 주도주 안에서 해라. 테마를 할 때는 연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연속성이 기냐 짧으냐 이걸 봐야 된다. 결국은 주도주 안에서 해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동차를 다룰까 하다가 조선을 좀 들고 왔는데요. 조선을 들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선은 조선 기자재, 동성화이텍 좀 말씀드렸고, 최근에 오늘 흐름 뭐 태광이나 이런 거 다 좋았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인데 이런 것 같아요. 업황 개선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오늘 수주량을 좀 발표를 했는데 수주 물량 증가가 되고 있어요. 알고 있고, 우리가 클락선 리서치 가더라도 신조 성과가 계속 상승 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업 지수를 보게 돼도 상상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게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LNG의 어떤 카타르 2차 물량 기대감, 이런 부분입니다. 단지 제가 왜 들고 왔냐, 이런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2024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기대치는 다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어요. 조심하시라. 왜?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구간에서 쌀 때 사야지 따라가면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이게 저주한데 가치주인데 이거 따라간다? 5% 10% 먹으려고 따라가는 추격매매는 절대 아니다. 조선은 확실하게 반등 구간을, 조정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시세 반등이 엄청 좋았잖아요. 조정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쌀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명인의 해안인데요. 간단합니다. 저기 이제 PC 보러 가겠고 이제 시장 키는 CPI로 갔습니다. CPI까지 만약에 잘 나오면 연준의 고뇌는 깊어져요. 저는 지수 상승 돌파는 7월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주도주 안의 순환매는 지속된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맞춘 접근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내동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아직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선취하거나 찾아가는 매매 방법이 필요하다. 주도주 안에서 승부하십시오. 역시 저기 이미 좀 반도체, 2차전지, 장비, 자동차 오늘 화신 같은 종목도 계속 신고가인 길입니다. 신재생, 제약바이오에서 승부를 봐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비 많이 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